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했다 그러고 선생님도 공부도 잘하고 뭐 재주가 많으셨나 봐요, 게르마 씨. 네, 좀 공부했어요. 아, 제일 무서운 말이 조금 했어요. 아, 말이지. 특히 무슨 과목을 네. 좋아했어요? 특히 제일 잘을 좋아했어요. 국어? 네. 아, 지금 목표 뭐 있으세요, 혹시? 앞으로 나 이런 거 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? 하고 싶은 거. 빵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. 빵 만드는 기술? 네. 배워서 뭐 하고 싶은데요? 그거 배우고 나서 나중에는 좀 가게를 하나 냈으면. 빵집을요? 네. 게렐마 빵집? 야. 아, 신기하겠는데요. 그러니까. 렐마 빵! 딱 이렇게 되시면. 네. 그래요. 그 꿈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. 자, 그러나 남편분이 애정 표현을 안 하신다고 살짝 조금 불만 있으셨잖아요. 그렇죠. 예, 예. 방송을 통해서 좀 어떤 속마음을 한번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. 이렇게 뽀뽀 한번 해주시고 사랑하는 표현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너무 무리한 부탁일까요? 다 하게 돼 있어요, 여기 나오면. 네. 뽀뽀해. 자. 뽀뽀해. 뽀뽀해. 우리 그럼 게렐마 씨가 어머님도 한번 이렇게 안아주세요. 어머님 사랑합니다 하고. 아, 사랑해요. 예. 아유, 안 부탁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그러니까 말이에요. 네. 자, 속 깊은 김철원 씨 그리고 추진력 있는 게렐마 씨 잘 만나신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더욱더 행복하시라고 제가 응원의 박수 보내드릴게요. 네. 네, 행복하세요. 그 어느 한 기관에서요. 네. 영어를 못하는 당신에게 만약에 외국인이 와서 길을 물어본다,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?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90%의 사람이 손짓, 발짓, 몸짓 다 섞어서 아니면 친구한테 전화라도 해서 직접 자세히 길을 가르쳐 주겠다.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예. 외국인과 친구가 되는 건 언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알려주는 결과네요. 그렇습니다. 예. 아, 지금부터라도 좀 마음을 활짝 열고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다문화 시대 가족과 이웃의 가치를 생각하는 러빈 아시아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